유진이의 유럽 브이로그. 저는 이번에 파리 공연에 엄마가 오셔가지고 이제 엄마랑 데이트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작정하고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나 지금 메이크업이 늘었다니까? 많이 늘었어요, 여러분. 기분이 매우 좋네요. 나 진짜 좀 잘한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래서 쇼핑을 할 겁니다. 일단 메이크업 느낌은요. 섀도우는 제 최애 치즈냥. 전 이거밖에 쓸줄 몰라요. 아이라인도 브라운 클리오 아이라이너. 그래서 오늘 약간 컨셉은 약간의 성숙한, 왜냐면 어제 메이크업은요, 제가 아마 인스타에 올렸을 것 같긴 한데, 마음에 들어서. 어제는 좀 눈화장도 거의 안 하고, 그냥 청순, 뭔지 알죠? 그냥 밥 먹으러 나가는. 그냥, 오늘은 그래도 조금 꾸몄다. 나 오늘 꾸몄다. 하는 느낌으로 오늘 좀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오늘의 룩도 말이죠. 소개를 해드릴게요. 기다려봐요. 방에 들어온 관계로 세로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이 돌아다닐 거기 때문에 편안한 바지를 입었고요. 그리고 귀여운 신발도 신었고요. 귀여운 옷도 입었고요. 그리고 자켓을 입을 예정인데 기다려봐요. 살짝 오늘 쌀쌀해서 자켓을 입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직 흐리긴 하지만 선글라스를 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선글라스 장착을 하고요. 오늘 가방은 얘입니다. 출국 때도 맸던 가방인데 이게 딱일 것 같네요. 제가 원래 진짜 귀걸이, 목걸이 잘하는데 이제 좀 하려고요. 최근에 좀 너무 편하게 입고 다녀가지고, 근데 갑자기 유럽에 오니까 꾸미고 싶더라고요. 오늘의 계획 잘 수행하고 오겠습니다. 밖에서는 부끄러워서 못 찍을지도 몰라요. 안녕. 파리 지하철 타러 왔어요. 안녕. 오늘 결국 하나도 못 찍었어요. 오늘 낮에 쇼핑하고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고, 늦잠을 자고, 엄마 미안. 그래서 방금 급하게 나가서 밥을 먹고 들어왔는데요. 밖에 나가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하나도 못 찍었어요. 나름 맛있게 먹었단 말이에요. 어제 콘서트에서 말했던 에스카르고랑 비프 브루기뇽 둘다 먹었어요. 맛있었어. 급하게 사준 거 치고. 그레이. 사진만 많이 찍었네. 영상 좀 찍을걸. 미안합니다. Sorry. 나 이제, 난 강아지 아니고, 이제 토끼야, 이거야. 그래, 나짱 귀여운 마르디 부츠를 신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보여줄게요. 자. 어때? 내 마르디 부츠 어때? 봐봐! 이렇게 마르디 부츠랑 마르디 양말이랑 오늘 딱 신었지 뭐예요. 그리고 이 자켓은 엄마가 백상 수상을 축하한다며 사주셨습니다. 야호! 오늘 아주 야무지게 쇼핑도 하고, 야무지게 브이로그는 못 찍었지만, 유럽에서 언젠가 꼭 찍어오겠습니다. 저희 계획은요, 오늘 너무 꿀잠을 잤기 때문에 운동을 하거나 다시 꿀잠을 자거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 한식 먹으러 왔어요, 엄마랑. 빨리 노래 틀어줘. 삼겹살이랑 김치찌개 먹을 거예요. 사장님이 어제 지하철 구경했어요. 리즈 인 스페인. 여기는 바르셀로나 어딘가에 왔어요. 쇼핑하러 왔는데 너무 민망해요. 사람들이 엄청 많고요. 밥을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 아주 유명한 거리로 왔는데요. 뭔가 이 거리는 아주
아주 아주 스페인스러워가지고 해외 온 느낌이 나요. 근데 강아지가 엄청 많더라고요 이 스페인에.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하루 아주 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Go! 민망해. 나 갈 거야. 네, 다이브. 여기는 왕의 광장이라고 하는데요. 짠! 오, 종이 쳤어. 굉장히 웅장합니다. 어때요? 여기 오자마자 뭔가 무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직업병? 굉장히 약간 다른, 내가 다른 사람이 된 느낌이야, 지금. 이런데 왔다는 내 자신이 안 믿겨요. 원래 집에만 있다가, 호텔에만 있다가 나와서 이런데 왔다는 내 자신이 안 믿기고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이거 보고. 밥 먹으러 뿅 할 겁니다. 안녕. 3cm 앞에서 얘기가. 바르셀로나 거리를 걷고 있는데 영상 켜자마자 바람이 처음으로 멎었어요. 우와, 우와. 저 진짜 바람 마사지 받으면 좋지 않았거든요. 공항이도 많지만 스페인 거리를 걷고 있어요. 그죠? 마지막에 바다도 나와서 거기까지 가는 게 목표예요. 아까 빅뱅 볼 때보다 더 설레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토마토탕. 다이브 저는 허거탕 중에서 토마토탕을 제일 좋아해요. 원래는 홍탕이 제일 좋아했는데 먹다 보니까 토마토탕이 빠졌어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근데 그거 아시죠? 허거는 끓으면 끓을수록 맛있는 거. 맛있게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파이터지, 파이터. 이제 먹다가 묻어가지고. 파이터지께. 왜 안간 거 틀렸어? 아니, 당연히 안 묻을 줄 알았는데, 묻어버렸어. 얼굴만은. 좀 맛있는 냄새 나는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아니 이거 근데 이게 진짜 맛있나? 네, 안녕. 오전 11시 후. 어제 끝나고 라면 먹고 일어나서 좀 부었어요. 나가기 위해서 조금만 얼굴 정리를 하고 가려고 카메라를 꼈어요. 일단 기초는 다 발랐고요. 선크림! 선크림 발라야 돼요. 선크림 바르는 게 제일 싫어요. 막 괜히 때리고 싶은 거 뭔지 알아요, 얼굴? 근데 너무 못생겼는데? 일단 해보는 거지 뭐. 컨실러를 엄마한테 줘버려서 그냥 없이 갈게요. 뭐 어때? 내가 내 덕후석거리 주목해. 대충 발라주시고요. 이걸 나도 할까요? 쉐이딩. 벽이 된 얼굴을 유후 해주시면 됩니다. 동그란 얼굴 이렇게 하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프리스타일. 내 얼굴이 정이라고 생각하고. 따라해볼래 해서 메이크업 배웠는데 그냥 프리스타일이가 재밌어요. 핑크색 이렇게 느낌만 내주시면 돼요. 난 뭐라도 했다, 뭐라도 해봤는데 안 보이지 정도로. 왜 나는 붓이 있는데 손을 아직? 갈색 있으면 좋으니까 눈 라인에 따라서. 잘한다. 여기서 라인을 따라서 연하게. 어, 나 속눈썹 안 좋았고요. 아니는 끝대가 안 올라왔네. 오늘 마스카라 안 하고 싶으니까 하지 말고 아이라인은 하고 싶으니까 이 펜슬로만. 됐다. 이번 눈썹은 진하게 생겨서 안 그려도 될 것 같고요. 참고하시면 안 되는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요. 볼터치 진한 거 좋아해요. 그러면 그냥 다 귀여우니까. 조명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네? 하지만 실제로는 예뻐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귀엽다고 생각하고. 제일 건조하니까 끝! 그러면 한번 갈아입고 올게요. 뿅! 아니다. 헉! 비상! 갈아입었는데 제가 고민이 있거든요. 하얀색, 검정색. 하얀색? 하얀색이면 좀 귀여워지네. 둘 다 예쁜데? 검정으로 할까 오늘은? 그래, 패션의 정답이라는 건 없어. 내 마음이야. 머리를 어떻게 할까? 어? 응? 딱히 하면 귀여울 것 같은데 이렇게? 아, 여기 너무 저래. 하얀색 너무 안 예쁘게. 난 실물에 시도 못 담기고 있어. 코들기 끼실게요. 코들기로? 살짝 동그라미는 공감해줄 거야.
이거 남기는 거. 신장. 오케이. 유후. 가. 내추럴로 가자. 티라미수 케이크. 튀어나온 머리는 신경 쓰지 말기.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소개를 해보자면, 엄마가 옛날부터 입으신 자켓을 입었고, 치마! 치마! 이렇게 보여드려야겠다. 메시 치마 하고, 레이어드를 좀 잘해야 하는 연말. 잘 다녀오겠습니다. 레이의 준비 끝. 아, 그거 안 했다. 액세서리도 해서 다시 찍으러 왔어요. 엄마가 생일 때 주신 리본 이것도 하고 액세서리 이제 모두 해서 진짜 끝! 좀 완벽한데? 레이의 지갑, 레이의 카메라 이렇게 두 개 챙기고 엄마 가방 안에 넣으면 완벽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라이브! 제가 먹고 싶었던 크로와상 쿠키 가게에 왔어요. 이거예요. 완전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쿠키 위에 크로와상 페스츄리가 올라있어. 소금 고리에 맞고 예쁜 풍경 옆에서 사진도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맛있게 먹고 소고리를 산책해보려고요. 사실 여기 완전 창문 자리라서 지나가는 사람 다 보이거든요. 반가워요. 맛있게 나눠먹겠습니다. 정말. 라이브! 제가 한국말로 이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바뀐 과목에는 맞습니다. 꽤.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이 있다니. 여기 아래로 내려가면 백조도 볼 수 있다 해서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꽤 우리가 걷고 있어. 내 친구들. 마마! 엄마가 아 갔다 가고 있어. 따라가. 여기 내 친구가 살고 있어요. 혼자 있어요. 산책 너무 좋다. 이렇게 예쁜 꽃도 있고. 가을 언니! 다람쥐가 있어요. 라이브 안녕. 이제 밥 먹고 왔어요. 대표님이 사주신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고 있고요. 이거는 내가 이 마이멜로디 때문에 산 클렌징밤에 있는 이 마이멜로디 이 민트 색깔 리본으로 헤어밴드를 갖고 싶었는데 이 클렌징밤에만 있어서 그걸 이 클렌징밤을 샀나. 일단 짜잔. 이 폭탄 케이스 제가 한눈에 반한 선글라스를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너무 잘 어울리죠? 나를 위해 만들어진 거잖아. 이렇게. 아, 너무 잘 어울려. 티라미수 케이크. 티라미수 케이크. 오? 그냥 사라고 있어서 그냥 샀어요. 이거를 구매했고요. 사실 굉장히 많이 샀어요, 오늘. 이거는 이걸 좀 빼줘야 되거든요. 너무 잘 어울리는데? 와.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 어떻게 나 이거 쓰고 자고 싶어 지금. 수염 엄청 잘할 것 같이 생겼다. 이 찍고 있는 순간을 놓치기 싫어. 그냥 나만 바라보고 싶어. 이런 걸 쓰고 또 나중에 다이브한테 사진 찍고 보여주는 생각이 너무 설레요. 오늘 진짜 행복 가득한 하루 보냈어요. 사실 제가 유럽 투어 다니면서 엄마랑 언니랑 따라와 주셔가지고 이제 같이 쉬는 날 있으면 예쁜 풍경 보면서 힐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따라와 주셨는데
쉬는 날에 산책도 하고 쇼핑도 하고 진짜 제대로 유럽을 즐기면서 투어를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오늘 대표님이 사주신 스테이크루 딸기 주스 먹고 감자튀김 정말 많이 많이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또 사주세요. 맞다, 내일은 제가 보고 싶었던 연극을 보러 갈 건데 그때 찍을 수 있으면 찍을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짤짱.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문강을 해보겠습니다. 짠. 박수. 이거는 리즈의 내돈내산. 지훈 언니가 샀다해서 저는 깡만 하러 왔습니다. 인터넷을 보고 너무 귀여워서 사러 갔는데 다 랜덤이라고 하더라고요. 뭐가 제일 갖고 싶어요? 약간 이 머리가 투명한 애들이 있어. 저는 얘가 갖고 싶은데요. 이 코알라? 이 코알라. 이건 제 거라서. 그래서 언니 갖고 싶어. 너 금손이지? 나보다 금손이잖아. 이미 언니가 그 손으로 다 뽑아왔는데 어떻게. 제발. 뭔가 귀엽긴 해. 원하는 애는 아닌데. 오! 나를 닮은 호랑이가 나왔네요. 제가 뽑으니까 호랑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저기 옆에는 스타일리스트. 아, 죄송해요. 아니, 말해도 돼. 아, 말해도 돼? 이건 내 거잖아. 아니, 내 거잖아. 짠! 아, 뭐야! 전 자꾸 동물이 나오네요. 이번엔 곰돌이. 귀여워. 어린 왕자네. 얘랑 얘랑 쌍둥이 같고, 얘가 얘 좋아하는 애. 삼각관계. 그리고 키우는 동물. 투명 색깔 뽑아줘. 자, 마지막입니다. 제발. 투명해. 아, 3번 안 뽑아놨지. 얘를 또 사러 갈 거야. 투명해! 진짜? 와, 근데 심지어 보라색에 언니를 닮았어요. 너무 보여줘봐요. 얼굴 보여줘봐요. 뭐 보여줘, 네? 이거 진짜 3번이야. 와. 잘했다. 요것도 진짜 예쁜데, 요거 3번도 예쁘다. 그 고양이 같은 애도 예쁘고. 와, 드든. 저 한번 까봐도 되나요? 네, 좋아요. 이거 까주세요. 와. 드든. 우리 셋이 같이 오픈할까요? 하나, 둘. 느낌이 안 좋은데? 셋! 오! 이거 진짜 예쁘다! 그건 언니 거. 제가 샀었어요. 대박. 이거 언니 현장 가방 달고 다니면 되겠다. 이거 이사 씨가 한번 까주세요, 그러면. 좋아요. 야, 이거는 나는 또 고양이가 나왔으면 좋겠어. 나 세 번째, 네 번째 아니면 괜찮을. 뭔가 작아. 머리에 뿔이 있는데? 어? 딸기다. 언니가 싫어하던 네 번째. 하나, 둘, 셋. 딸기가 아니었어. 맞아, 어떡해. 괜찮은데? 진짜 귀엽다. 아, 뽀뽀. 언니가 금손이었어요. 이거 진짜 너무 귀여워요. 이 보너스도 여기에 이렇게 딱 껴서 하는 건가 봐. 와. 이게 제일 좋아. 두루두루두루. 헤이야. 짠. 언니의 선물 까보겠습니다. 언니, 뭘까? 뭐 제일 갖고 싶어요? 저는 노란색 돼지. 아, 펌펌프린? 노란색 돼지 펌펌프린인데. 열어보겠습니다. 두둔. 오! 근데 언니가 별로 안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펌펌프린은 아니에요. 파란색이에요. 근데 시나몬롤도 좋은데? 시나몬롤. 아니, 그거 엔젤이잖아. 언니 갖기 싫고. 안 열리는데? 아니, 이거 너네 여기. 아, 이미 나온 거였네? 아, 그니까. 이 보석보이 아니지. 언니, 몇 시가 좋아요? 제일 좋아하는 시간 있어요? 나 어디서 봤는데, 이상적인 시간은 10시 10분. 그래야지 그 가운데에 있는 그 로고들이 잘 보인대. 어디서 봤어? 코난이었나? 맞아, 나도 봤어. 그 케이팝 엄청 틀어줬는데. 근데, 진짜? 근데 리즈가 해야 나올 때까지 기다려도 안 나와. 아, 진짜 웃겨. 꾸미니까 귀여워졌어. 아, 근데 진짜 예쁜데? 내일 지원 언니랑 쇼핑 가니까 언니한테 사달라 할 거예요. 저요? 네. 이거 귀여워! 얘네들 제일 귀여운 것 같다. 잘했다. 예뻐. 다이브도 열심히 모아보세요. 하지만 너무 많이 사지 마세요.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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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